우리 황소. 우리 황소 소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연변 황소고기네. 연변 황소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숙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 딱 근처에 없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 한 접시란 말이죠. 모둠 하나에 이거란 말이죠. 또한 모둠이 210이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둠 있고 특급 모둠 있고. 2인 먹으면 둘이서 먹으면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혹시 뭐 소주 같은 게 있습니까? 한국소주는 얼마예요? 20원 20 그럼 비싸네. 비싼 건가? 3,000원 정도 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네 3인승 보시면 조금 설레이네. 까리 내 까리 제제 내가 봤을 때는 요쪽 거부터 지금 양질이고 비싼 거 연변산 맞지? 아무거나 왔는데 호주산이라 하면 뭐 진짜 때린다. 와싸. 치라. 좀 깨는 거 같다. 아이고. 맞지? 맛있는데 약간 튀긴 거야. 꼬리 안 꼬았네. 피기 잘 돌려보는데 약간 찝니다. 맛은 또 소가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양고추 찍어 먹는 이 양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요것도 같이 나거든요. 요거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찌란 역시 소는 소금입니다. 진짜 이거 찍어 먹는 순간 바로 그냥 양고추 중국 딱 그냥 일단 한 부위만 먹어서 약간 좀 챙기긴 한데 맛은 있거든요. 다른 부위를 한번 먹어볼게요. 뭐 내가 먹어도 될까? 물어. 내가 8등분 했거든? 내가 3개 먹은 것 같은데? 약간 미친 거 같아. 아까보다 맛있다. 연하다. 아까 보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고기가 살살 녹네. 이거 역시 맛있다. 연변에 요 황소고기가 유명하다 해갖고 한번 물어봤는데 사실은 뭐 우리 한우만 못 사지만 니 근데 그런 것도 안 와. 나는 그 정도 가격에 난 그냥 한우라고 먹겠는데. 한우라고 하면 좀 맛없는 한우라고 먹겠죠. 아, 난 근데 잘 모르겠어. 약간 여섯보다 한우보다는 좀 덜 하지 않나. 처음에 원래 살짝 녹아야 되는데 맞지? 우리 야 부모 같은 데서 먹어봐라. 그래서도 먹는 것도 그거 한우 아니다 이거. 그 새끼 그거. 우리 그 남수현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때 좀 나왔다 이거. 그때 미국 사람이었거든. 저 팔린다. 저 팔린다 그런 얘기 하지만. 근데 대신 한 가지. 어디 가서 이런 가격에 술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렴하다 그런 거지. 얼마나 하는 거 아까 이거. 230 몇. 한국에서 절대 못 먹는 가격이지. 450g이면 38,000원? 응 38,000원.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되지. 근데 진짜로 말대로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더 단점을 조금 꼽자면 진짜 조금 찡찡이 나는 거. 황소라도 있는 거. 돼지, 멧돼지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아이가? 쪽짜리다. 와 맛있다. 너무 닭목이라서 이거. 아무튼 드세요. 아무튼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이거. 뭐 술이 술술이네. 뭐, 한산수. 한국 술 소주 맛인가? 한국 술 소주 맞아? 여기 맞아? 빠라. 소주 많이. 한국 젊은이들 소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많이 먹고 길거리에서 행패 부리고. 아니요. 여자들한테 초근덕거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여기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연변에서는 그런 꿈도 못 본다. 워낙 공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강제 추방당한다. 공원이 그런 것도 시키겠습니까? 버스 터미널 거지. 연변 황소고기랑 송이버섯이 조합이 좋다는데 지금은 없는 거지. 철이 아이러니해요. 맛있냐? 그냥 기사님이 잘 소개시켜줘가지고. 맛있다. 죽여준다 야. 버섯 좀 안에 혹시 물 보이십니까? 소금 살짝 뿌리가.
이거 문어. 아 맞나? 나 별 먹은 적 없어. 소스 아작거리네. 아 맞나? 나는 소스 잔 들은 줄 알았다. 소스 아작거리가. 진다. 맛이가 더 좋네 나. 국물에 소금을 약간 볶아야지. 소고기를 먹어도 잘 맞춰도 막 생수를 먹어도 잘 맞춰. 그냥 따뜻한 데서 먹어도 잘 맞춰.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하얼빈에 이제 장첸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 네가 그 진짜 그때 그 머리를 하고 여기 하얼빈에 왔어야 돼. 보이십니까? 참기름 사 빨리 가. 그 머리 했으면 장첸이랑 오늘 또 나야 되겠지. 하얼빈 사람도 뒷걸음질 줄 거야. 하고 이제 세파트 하나 끌고 다니면 연정학이랑 뭐 다이다 이래. 연정학이 누군데? 황해 김윤석. 소고기를 추가 안 시키고 버섯만 이제 추가해서 버섯을 조지는 이유는 버섯이 싸서 그런 건 아닙니다. 버섯이 진짜 맛있고. 아니 혹시 정마들은 무슨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나 먹고 버섯을 먹는다 이런 댓글이 올까봐. 우리는 뭐 버섯에 소고기를 곁들여 먹는 그렇다고 봐야 돼. 이거 한번 보실까 이게? 자, 이게 지금 버섯집인지. 자, 고기 더 들어갑니다. 소고기집인지. 자, 고기 더 들어갑니다. 여기 사실 버섯구이 맛집입니다. 된장을 막 살래도 한 숟갈 떠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된장을 시켜. 연면에서 먹는 또 된장은 어떤지. 네. 그냥 맛 한번 볼까? 예. 맛이 어떤가 한번. 제 고기집 된장에 일각견 있지. 니는 인정할 수 있다. 야, 일품인데? 일품인데? 이야, 아 진짜. 셰프 느낌이 나요. 된장 앞에서는 셰프 느낌이야. 잠깐만요. 야, 된장이 맛이 있구나. 셰프님 합격입니까? 된장이 진하고. 맵상하고 고깃집 된장답지 않게 된장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고깃집에서 된장이 이 정도만 나와도 땡큐지. 숟가락 한번 봐볼까요? 이야 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다. 보통 한국 고깃집 된장은 사실은 기미하거든요. 형국이가 주문할 때 진하고 맵게 해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얘가 원래 한국에서도 그렇게 항상 주문을 해가지고 좀 진하게. 진하네. 오우 뭐야? 야 진한데? 오우 뭐 해외에서 만든 이런 부족한 맛이 나는 된장찌개 맛이 아닙니다. 역시 고기 먹고 진짜 마무리는 된장이 최고다. 저는 사실 배가 불렀거든요. 역시 배가 불러도 밥배는 따로 있다. 배가 불러도 된장비비 먹는 밥은 따로 들어간다. 콜라 그리고 그 모든 버섯 그리고 이 고기 그리고 이거는 그 참외회 그니까 그 이렇게 그 잔주 그 값이 한 사람 잔비도 따로 있습니다. 네, 한 사람 2원씩 해가지고 4원 그래서 총 350. 디스카운트 아이 됩니까? 그 여기 그 소가 이게 연변소입니까? 네, 연변소. 연변황소 맞아? 네. 연변황소가 원래 조금 질깁니까? 네, 다른 먹이에 비해서 그렇게 마블링이 맛이 나니까. 아 그렇구나. 질긴 게. 아 약간. 네, 다른 먹이에 비해 그런 마블링이 그렇게 잘 못 나. 아. 네, 지금 많이 나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딱 이렇게 한우처럼 많이 나오지 못한다. 아 그렇구나. 네. 한우 먹어봤습니까? 아니요, 안 갔어요. 뭐 먹어봤습니까? 한국 안 가봤습니까? 가기는 갔는데 그냥 놀러 갔고 거기는 예, 네, 그냥 거기 집에서 일하니까.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